제가 오늘은 유행이 다 지나버린 벗겨먹는 젤리 이치알맹이 마이구미 요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구미 회사에서 나온 건가? 탱글탱글 리치 복사. 제가 리치 젤리도 한번 먹어봤는데 많이 아니지만 직사광선 좀 피해달래. 근데 전 이렇게 분홍색은 처음 보거든요. 묶음 판명이라 하는데 저도 받은 거라 궁금해요. 진짜 속살이 이렇게 나올까 너무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긴 거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생겼어. 뭔가 민망한 색깔 같기도 하고 아닌가? 뭔가 민망하게 생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울퉁불퉁 옥수수 젤리 같은 느낌? 이기는 거 같기도 하고 초점이 안 맞아. 맞아라 초점. 됐다. 뭔가 황금보충 진눈매 살갗게 징그럽게 생겼어. 안에 껍데기 한번 까볼게. 까긴 깠는데 되게 밝은 색깔? 찐득찐득. 그리고 막 완전 찐득찐득. 뭔가 더러워요. 느낌. 먹기 좀 그런데. 내가 먹는 거니 괜찮나?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. 일단 딸기만 따로. 그냥 딸기만 비슷한 느낌? 리치 냄새 좀 난다. 이제 알맹이 먹자. 근데 딸기 맛이 왜 나지? 리치인데. 알맹이도 먹어볼게요. 부드러운 속살. 이번에 안 까고 그냥 먹어봐야지. 일단 올려놓은 것 같은데. 놔뒀더라. 이건 이제는 안 까고 그냥 먹어볼게요. 케이스 바꿨어요. 이건 까서 먹는 게 훨씬 낫다. 리치 맛좀 나요. 맛있는데? 맛있어, 맛있어. 비싸고 양 적은 맛. 근데 맛있어. 젤리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. 쫀득해. 달콤해. 끈적해. 냄새도 좋고. 젤리 같은 맛 진짜 맛있다. 포테첼 느낌? 맛있어요. 5점 만점에 4.2점? 3.8점?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. 맛있어요. 그 3개 먹고 남은 건데 지금 보시면 6개밖에 4개밖에 없죠? 진짜 비싼 젤리네. 맛은 진짜 맛있어요. 굿이야.